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 Mateju.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azite da svoje pravednosti ne činite pred ljudima da vas oni vide, inače nema vam plaće u vašeg oca koji je na nebesima. Kada dakle dijeliš milostinju, ne trubi pred sobom kako to po sinagogama i ulicama čine licemjeri da bi ih ljudi hvalili. Zaista kažem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a daješ milostinju, neka ti ne zna ljevica što čini desnica, da tvoja milostinja bud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Tako i kada molite, ne budite kao licemjeri, vole moliti stojeći u sinagogama i na raskršćima ulica da se pokažu ljudima. Zaista kaže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a moliš, uđi u svoju sobu, zatvori vrata i pomoli se svome ocu koji j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I kada postite, ne budite smrknuti kao licemjeri. Izobličuju lica da pokažu ljudima kako poste. Zaista, kaže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 postiš, pomaži glavu i umi lice da ne, za, da ne zapase ljudi kako postiš. Nego otac tvoj koji j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skrovitosti skrovitosti uzvratit će ti riječi gospodnja 존경하는 순례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의수의 일로 우리는 사순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신자는 사순절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순이라는 말 자체가 4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파스코와 부활을 준비합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는 사순시기야말로 여정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기도를 훈련하고 선행을 하며 탄식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몇년전 제2 수요일에 대해서 일반 아련을 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당신,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2인칭을 쓰는 것,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순 시기는 부활, 바스과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준비 기간입니다. 죄인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 하느님과의 화해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며 세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먼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중 마지막 주일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네랄, 물, 그외 다른 여러 재료들이 섞여 있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지다. 우주의 먼지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먼지입니다. 영원함을 위해 기록된 먼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먼지인 우리 안에 당신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희망을 지닌 먼지입니다. 당신의 보물이고 당신의 영광입니다. 또한 성체의 성사에도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의 수요일, 제를 뿌리는 것도 전례한 제스처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참회 탄식입니다. 니니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사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사이다를 보셨고 티로와 시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루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한다 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은 먼지와 같다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죄인은, 죄인은 회개하기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차루 옷을 입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사랑을 청합니다. 죄는 선한 삶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사 세기 때부터 교회 전례 내에서 죄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참회로 들어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순을 시작하면서 죄를 머리에 봤습니다. 많은 것을 절제하고 단식하고 포기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음료를 절제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은 영혼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인간적인 기쁨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절제를 통해서 정화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인내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젊은이에게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고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지혜로운 이를 바라보면서 아니 왜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네를 위한 것이네 고통을 통해서 훨씬 더 인내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다네 라고 했습니다. 영원은 이렇게 고통과 희생과 기도와 탄식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완전한 개방자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거나 우리 자신의 자아 실현이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은 그저 영웅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하느님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식한다라는 뜻은 자신의 영혼을 낮추는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여행입니다. 계곡을 여행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식은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비극으로부터 혹은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십사 청하는 방법입니다. 단식할 기회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훨씬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식함으로써 이 40일이라는 기간 내내 엘리아와 모세, 모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단식을 통해서였고, 단식함으로써 완전하게 하느님께 자신들을 의탁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식 전통은 사순 첫 주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당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광야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광야 사막은 침묵 조용한 곳입니다. 사막 광야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하느님을 만납니다. 죽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다 돌아오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악을 만나고 선을 만납니다. 사막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삶이 사막화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불신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 혹은 우울감 때문입니다. 이 기심, 그외 많은 여러 가지 정말 나열할 수도 없는 많은 것 때문에 삶 자체가 사막화 되었습니다. 물질주의라는 영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이런 속에서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성공했고 명예가 있다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위대했던 나폴레옹은 섬으로 들어갑니다. 엘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느냐? 그러자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섬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사탄이 훨씬 더 강한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단 나를 숭배해라. 라고 사탄을 요구했습니다. 37번에 걸쳐서 성경은 악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열합니다. 험담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입니다. 사탄은 36번에 걸쳐서 성경에 에, 등장하고, 베일제불은 7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시기와 시련의 시기가 왔을 때, 시련과 유혹의 시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할까?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은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인간 자체 인류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삶이 아무리 사막화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와 착한 행실과 단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라도 돌아갑시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그분의 삶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수천 가지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디테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자체를 축성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눈물의 계곡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안전함으로 위로를 받는다. 늘, 하느님의 사랑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위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차치하고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매번 인간을 구하고자 기회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 소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그 여인 속에서 아주 착한 행실 하나를 찾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마늘 한 조각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조그만 한 조각의 마늘 조각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우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그 여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만 잡아야 돼. 당신들은 비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그 반쪽의 마늘이 쪽에 지면서 그 여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지옥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기심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심을 죽입시다. 우리들이 이기심을 자꾸 사용한다면 우리도 절망 속에 빠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보고 우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갔을 때, 라저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습니다. 그들은 고통 당했습니다. 오빠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타냐의 두 자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속임수를 당한 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혼자 버려진 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아버 실망한 아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울고 계시는 하느님 있습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복하지. 행복해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사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은 머리에 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스처 속에는 진리와 경험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초대입니다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고 단식하며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은총과 부드러움이라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이끄십니다 앞으로 갈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오늘 모든 이는 판데믹의 결과, 이 바이러스의 결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의 결과, 원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을 치유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 그의 모든 것을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듣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기도입니다. 그분과 동반해서 생활하십시오. 거룩한 미사 속에서 그분 앞에서 마음을 열고 고해성사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울면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면적인 회개를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그분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모든 것들은 극명하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협력하는 사람은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과의 좀더 나은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현대에 인기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 돌보기입니다. 더욱 멋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많은 여러 검사를 하고, 또 피트니스를 합니다. 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희생, 절제, 포기는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잘볼수 있게 합니다. 희생은 희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이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그분을 흠숭할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인간의 행복, 하느님의 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참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나는 날,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특별히 갈바리아, 죽음, 순환, 타볼산, 지복, 산상설교, 행복선언이 있었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모든 행복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순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각자가 어떤 방법으로 희생하는 것이 적합한지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할때더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각자 자성해 봅시다.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들의 옷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존재의 신비는 삶이 아니라 왜 사는지입니다. 도스토이프스키가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유다는 사도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신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식에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시레네"라는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인어공주는 노래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노래소리에 홀려서 그쪽으로 가곤 했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바다 속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곳을 지내, 지날 때마다 귀를 막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레네 인어는 더큰 소리로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듣고 있습니까? 이런 노래를 듣는다면 우리에게 나쁜 효과를 발 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래를 들읍시다. 이곳 메주거리의 성모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클레메시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모든 이를 구하소서, 짓눌린 이들을 구하소서.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며 떠도는 이들을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며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모든 민족이 당신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옵니다 당신의 목장의 양떼이옵니다 아멘.